둥근 칩을 껍데기를 이렇게 벗긴 겁니다.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천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칡이 있어도 작은 칡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이 굵은 칡, 직장이 한 18cm 정도 되는 칡은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자르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요령을 사실 갖게 된 건데 이거 누가 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고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면 한 18년 이상 된 암칡이라 이 안에 알이 종종종종 다 돼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씹으면 남는 게 막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이게 그 단맛으로 사실 빠져버리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서 이제 말릴 겁니다. 바싹 말려서 이제 칡처럼 끓여 먹으면 바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게 둥근 칡도 구하기 쉽지 않고 달리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귀한 칩인데 이것이 그 제 이 장단지만한 굵기에 허벅지 크기에 칩을 남자 네 분이서 칩을 3시간 이상 해서 저한테 선물한 건데 저도 그 선물의 그 의미를 깨닫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참 받은 원하는데 누가 이걸 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멋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듬어 놓은 칡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냥 찌들한 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생경대된다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쥐고 넣고만 이렇게 쉽지. 이렇게. 야, 이게 무슨 칡이래? 저거 칡 아니잖아. 라고 하실 분들도